뭘까? 그러니까요. 뭘까? 나 진짜 궁금해. 오늘 재밌게 데이트해요. 네. 아유, 둘이 옷도 귀엽게 입었네. 어, 너무 좁은데? 감사합니다. 신나네. 뭐예요? 가사리 산책이랑 카페 데이트랑. 어, 맞네. 오. 와, 버스가 진짜 낮부터 밤까지 함께한다. 진짜? 어. 아, 1대1 데이트는 숙소로 돌아오는 시간이 자유라고 합니다. 어, 그래요? 어, 진짜요? 딴 데로 가도? 출발하겠습니다. 네. 제가 드릴게요. 아니요, 손 힘드시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드라이브 좋아하세요? 저 드라이브 진짜 좋아해요. 어. 저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바다 보는 거를 좋아해서 저는. 뭐 원래 나이 먹을수록 산을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어린이는 어렸을 때는 바다를 좋아하고. 아, 아직 저 그럴 나이 아니에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저요? 36이요. 아, 6? 네, 저랑 10살 차이세요. 아, 10살 차이구나. 10살은? 아, 네. 네, 네, 뭐, 저, 뭐,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나도 10살 위에 오빠 만나고 싶다. 나도. 나 너무 늙나, 그럼? 전 아내를 제가 환갑잔치를 먼저 해드려야 되는데 그날 제가 없고 호화동동 할 거거든요. 꼭 한번 와주세요. 네, 저희도 뭐 네. 축하해요. 노래 한 곡. 환갑을 그 연예인 많이 불러서 해드리고 싶어서. 아, 갈게요. 아, 노래 한곡 부를게요. 맞아. 아니, 네. 오빠라고 해도 되죠? 네, 편하게 불러줘요, 저. 오빠 누가 제일 궁금했어요? 저요? 솔직하게. 누구일 것 같아요? 저는 아이언님이요. 아이언님한테 관심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예 그냥. 아, 진짜? 네, 그 풀장에서도 아, 그 딱 표절 봤는데 끝이다, 이제. 그 아이언님이다 라고 나는 딱 느꼈어요. 난 그렇게 느꼈었어요. 어, 그래요? 근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웃고. 맞아, 이때 되게 잘 어울렸어. 뭐라고 대답할지. 아, 근데 저 솔직하게 얘기하면 수진 씨예요. 아, 진짜? 네, 근데 저는 처음에 수진 씨 택했죠. 어, 맞아. 이게 좀 원래 뭔가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 먼저 처음에 다가가는 게 되게 어려워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관심이 없으면 되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네. 막 다른 사람 언니들이 막 장난도 치고 그랬던. 네. 저한테는 장난도 안 치고.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좀 뭔가 어렵다라는 표현이 맞나?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럽다라는 표현이 맞나? 아, 그래서 정말. 네. 오, 되게 좋아. 좋겠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아. 좋아한다. 누구 처음에 마음에 들어 했어요? 나 이거 궁금하다. 솔직하게 얘기해 줄까? 이따가. 어, 왜요? 이따가 포차에서 얘기해요. 어, 이거 그 정도 수준이에요? 아니, 아니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닌데.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왜, 아이. 저는 근데 처음에는 저는 솔직히 아이가 없는 줄 알았고 나이도 조금 어리시고 나라는 싱글 대디라는 사람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구나. 되게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적극적이지 못했구나. 네, 네. 그래서 어찌됐든 네. 돌싱도 싱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신감 가지세요. 네? 네, 괜찮아. 애가 있다고, 만약에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도 애가 있다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진짜. 본인 마음인 거예요. 맞아. 아, 위로를 받네요. 혼전 임신 때문에 결혼하게 됐어요. 이걸 네. 얘기를 하는구나. 저도
먼저 해가지고 결혼을 되게 급하게 했어요. 왜냐면 직업상 제 직업은 좀 공개적인 거여서 사람들 시선이 좀 그래도 안 좋잖아요. 혼자 임신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결혼을 더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빨리. 애기 딱 생긴 거 보고 이렇게 했고 이제 저도 이제 혼자 임신을 하게 됐는데 사랑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한 것도 맞고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렇게 됐죠. 힘들었겠다 진짜. 고민도 많이 되고 진짜 공감대가 많아서 많이 끌리겠다. 야, 수진 씨가 그래도 성숙해요. 예. 저희 저거 가방 멋으로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약볶음 두드리요. 왜요? 왜요? 아, 저 지금 약 먹고 있어요. 무슨 약이 어디? 그냥 여, 중에 뭐... 예. 아... 네, 좀... 많이 힘드시구나. 그래서 여기 나가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죠. 왜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아직 힘드셔가지고 그리고 뭐 다시 자신감을 다시 찾고 싶은 거예요. 자존감이랑 사실 용기 내서 도전한 거죠. 네. 공황장애 솔직히 말하면 이혼한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왔다 가는 병인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힘들어. 그럼 나도 내 주위에도 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병에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그 병을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저희 도착했어요 이제. 아 네. 비가 안 와서 너무 좋네요. 아까 아침에 좀 걱정했어요. 우와, 되게 높네. 그러네요. 와, 사진 찍으면 진짜 예쁘겠다. 아까 보니까 왜요? 벌레 있어요? 날아갔어요. 날아갔어요.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저 그쵸? 네. 원래 안 그랬는데 최근에 아 근데 너무 좋다. 너무 괜찮아요. 이거는 힐링인데. 이거 힐링. 아, 여수에 저런 데가 있어? 그러게. 가봐야겠다. 원래 이런 잔잔한 걸 안 좋아했는데. 제 팀은. 몰카 했어. 소장한 사진을 찍어봐. 자연스럽게 찍어주려고. 도찰 좋아해요? 도찰 네, 좋아요. 좋아요. 뒷모습 찍어드리려고. 아 그래요? 뒷모습 안 멋있을 텐데. 오, 뒷모습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깨 넓으셔가지고. 네. 아, 되게 부끄러워요? 갑자기 나 부끄럽지? 키 작은 여자 안 좋아하시죠?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 아, 저는 157이에요. 아, 아니 뭐 그렇게 작은 건 아니잖아요. 아, 작죠. 60도 안 되는데. 에이. 아, 벌레. 계속 물려가지고. 야, 없어. 잠깐만 기다려봐. 아, 벌레 계속 물려. 낭만은 여기까지인가? 낭만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네? 안 씻었어요? 아, 씻었어요. 농담. 나도 오네. 아, 진짜 너무 간지럽다. 장난 많이 친다. 야, 이거 많이 진도 나갔는데요. 이마 때릴 정도면 많이 친해진 거 아닌가요? 최진호 씨 이런 네. 장난 안 쳤었잖아요. 못 잡았어. 일부러 그러신 거죠? 못 잡았어. 일부러 그러신 거죠? 못 잡았어요. 저 때리고 싶네요.
야 이거 진전됐다. 진전됐어. 오. 잠깐. 우리 사진 찍을래요? 예. 네. 많이 밝아지셨다. 아 미안해요. 아 근데 이제 예고 없이 들어가야 벌레들도. 밝아져. 뭐지? 진짜. 아. 와 이거 보이세요? 어머. 아니 이마 때리고 다리 때리고 뭐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종아리. 어, 예. 다리 때려도 돼? 다리가 빨리 때려도 돼? 잡았어. 근데 잡았어. 잡았어. 아 잡았어요. 와 벌써 다리 치고 막. 잠깐만 머리 어떻게. 아 진짜 잡았어. 아니, 근데 잡았어. 아니 얼굴. 느껴졌죠? 아니. 다시는 안 올게. 되게 친해졌네요. 에? 제 다리도 이렇게 치워주고 어. 머리도 쳐주고. 미안해요. 스킨십 일부러 한 거 아니야. 아 의외로 벌레 때문에 빨리 친해져. 친했어. 그죠? 아니 손 잡는 거보다 좋아졌어. 아니 손 잡는 거보다 다리 치는 게 더 가까운 거 아니에요? 이게 그잖아요. 훨씬 가까운 거죠. 우리들 이거는. 네. 아니 최준우 씨가 마음을 네. 느꼈나 봐. 배준우 씨 마음을 느꼈으니 좀 자신감 있게 다가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요. 여기 들은 끝났어. 내가 봤어. 확 열었어 지금. 여기 오늘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와 진짜 예쁘다. 너무 좋다. 도착. 아, 수고하셨습니다. 모기를 벗어났습니다. 우와. 오. 여기 앉을까요? 우와. 아. 진짜 예쁘다. 진짜 좋죠. 네. 오. 우와. 사진. 아, 찍어, 아, 찍어, 찍어. 아, 너무 예쁜데? 아, 너무 예쁘다. 아, 그치. 진짜. 한참 사진 많이 찍을 때. 네, 수진 씨는 아이가 있고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상황이라 그렇지. 정말 딱 26살 그 또래들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이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좀 어두웠는데, 지금 이제 제 나이가 나오는 것 같아. 부끄럽다. 진짜 괜찮겠어요, 커피? 잠 안 자도 괜찮아요? 잘 먹겠습니다. 짠할까요? 에, 짠요? 아가. 아니, 아니, 아니. 짠. 표정 너무. 너무 해본 소리 듣나 봐. 그러니까. 왜 술 마시는 거지? 이렇게까지 먹지?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요. 아메리카노랑 진짜 잘 어울린다. 맛있네 진짜. 근데 볼수록 매력 있으신 것 같아요. 저요? 네. 아 볼수록 진짜 처음에. 처음에는 별로였다. 아니 이따가 얘기해드릴게요. 술 마시면서. 포차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한 부분들 되게 많아요. 네. 그거 처음에 제일 별로였다. 아니야. 아직 말 났어요. 장난스럽게 말씀. 아, 남해를 처음 와봤는데 여수를. 여수 처음이에요. 나중에 자주 오게 될 것 같아요. 누구랑요? 누구랑요? 이거는 이제 또 이거 대답 잘해야죠. 훅 들어왔어. 혼자서요? 네? 혼자. 상황 봐서. 아 상황 뭐. 같이 올래요? 이걸 물어봤으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네. 아들이랑 한번 오고 싶긴 해요. 좋은데 가면 아들 생각나지 않아요? 막 혼자 좋은데 가면 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영통을 했죠. 아 저는 동영상 엄마가 보내줘가지고. 아 보여준다. 엄마. 그래 이런 장면이지. 너무 아름다운 장면 아니에요? 그럼요. 둘? 아이 보면서 서로 공감하고. 엄마라는 단어. 네, 엄마. 나는 아빠. 난 솔직히 제가 이제 아빠 이제 혼자 키우잖아요. 그래서 네네. 좀 강하게 좀 더 키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똑같아요. 엄마가 없다 보니 밝게 키우고 싶은 거야. 저는. 아, 뭔지 알아요. 네. 각자의 좀.
이렇게 보면 좀 반대. 아, 예. 근데 좀. 귀여워. 귀여워. 아, 뽀뽀 해주세요. 아, 귀여워. 잘 애교가. 아유, 이뻐. 이거 빨리 토해 갖다 놔. 네. 내가 가. 아, 쓰레기 버리는 거야, 은이가? 어, 착해. 우와. 우와, 멋쟁이다. 아우, 이뻐라. 박스. 응, 불도 꺼줄게. 네. 응. 애니 잘 자. 네. 잘 자. 네. 혼자 자. 야. 와, 혼자 자. 와, 저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자지, 애들이? 어떻게 그래도 해야지. 이현아. 이현아. 안녕. 안녕. No. No. 어, 이거 너무 아름답다. 엄마의 빈자리가 조금은 덜 느껴지게 네, 키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걱정이 돼서 막 아동 심리 아, 상담이랑 네. 막 그런 상담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받았었어요. 아, 진짜? 내가 아빠가 혼자 키웠을 때 과연 키울 수 있을까? 어, 대박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나의 지금 상황을 움츠리고 감춘다면 아이도 그걸 고스란히 느낄 거예요. 맞아요. 네, 진짜 그래서, 진짜 저도 하고 싶은 말 그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많이 변했죠. 네. 솔직히 이한이가 없었으면 제가 과연 살 수 있었을까? 내가 이걸 버틸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네. 아, 그러게요. 그럼. 나를 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이. 근데 저도 이제 이혼을 하고 레윤이한테 당당하고 싶어요. 어, 엄마, 아빠 이혼했다. 이혼했고. 엄마, 아빠 둘 다 행복하고, 레윤이도. 행복해요. 행복하고. 저는. 아, 갑자기. 얘기하고 있어. 아. 아. 좋아요, 좋아요. 오시는 아니 안 울어요. 아, 오시는 거예요? 안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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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울어요. 저 안 울어요. 진짜 안 울 거예요. 안 울 거예요. 아, 어, 진짜 너무 달라요. 처음 이상 저 첫 이상이랑 아 아이 나이가 네 살이라고 했잖아요. 네. 솔직히 좋았어요. 좋았어요. 저도 좋았어요. 지 또래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나이 또래의 둘 다 아들이어서 아 둘이 공감대가 진짜 많네요. 잘 됐으면 좋겠다. 포착 어디? 와 젊어요 젊어. 아니 뭐 여기 한참 즐길 나이인데 무슨 포착 예술이다 여기. 그 맞아요. 소주 드실 거예요? 포차는 소주가. 소주. 아, 근데 소주 괜찮아. 아, 저 괜찮아요. 너무 좋다. 그러니까 여수에만 있는. 어. 좀 마실 줄 아네. 헤어리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자기 나이로 돌아오네. 아, 왜 보고 싶어. 잠깐만. 아니, 소주 못 마신다면서. 이거 뭐 손놀림이 뭐. 네, 기분이죠, 기분. 한참 저렇게 술 마시고 놀 때예요. 지금 그래, 26살이면 그러니까. 아이 엄마 이기 전에 사실은. 이렇게 술 마셔본 거 얼마 만이에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아. 저는 어, 포차는 거의 처음이에요. 아 진짜? 네, 그래서 해보고 싶었어요. 어, 포차는 처음이야? 잘 됐다. 와 대박.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다시 여기 오니까 나도 아, 이런 표현 좀 그렇긴 한데 조금은 젊어지는 것 같아요. 저 진짜 여기 오고 울컥. 아 진짜 막 오랜만이니까. 몇 시야? 지금 시간 애기 씻기고 이제 재울 시간. 이렇게 네. 얘기도 또 통하는 게 있고. 어 공감이 되고. 제 친구들은 이 시간에 막 놀고 막. 저는 애기 재우고 있고. 자, 고마입니다.
달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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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너무 좋아요. 아~ 행복해요. 뭐 다양한 뜻이 있잖아요. 아, 좋다. 뭐래? 큰일 났다. 아, 너무 좋아서. 아까랑 분위기가 어. 너무 달라져서. 나 너무 행복해요. 아니, 나 아, 궁금한 거 있어요. 아까 뭐 얘기하려고? 무슨 얘기하려고 했대? 그니까 누구 처음에 마음에 들어 했어요? 나 이거 궁금하다. 이따가. 어, 왜요? 이따가 아, 포차에서 얘기해요. 어, 이거 그 정도 수준이에요? 아니, 아니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드릴게요. 뭔데요? 준비됐어. 상처받을 준비됐어. 내가 아닌가? 아, 장난이고. 어, 불안불안하다. 원래 첫인상 제가 이제 솔직히 누구한테 관심은 없었어요. 근데 그나마 궁금했던 사람이 성현님. 어, 성현님이었는데 성현님이 이제 되게 괜찮으신 분 거예요. 되게 성현님이? 같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고장 안 좋다. 많이 하고 솔직히 관심이 아예 없다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어, 심각해졌어. 그나마 오히려. AB형이기도 하고 제가 AB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AB형이어서 안 좋다 안 좋다 표정 안 좋다. 아, 표정 안 좋은데? 이어서 그리고 저한테 계속 관심 있는 쪽으로 갔었어요. 표정 관리가 너무 안 되시는. 그만큼 배수진 씨가 좋다는 거야. 저는 누구 누구한테 나는... 관심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어? 전 누구한테 관심 있는 줄 알았어요? 예, 예, 나한테 관심 있는 줄 알았어요. 아 귀여워. 아 진짜요? 근데 내가 외형적으로는 수진 씨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지만 솔직히 만약에 오픈하는 과정에서 애가 없었다라고 했었으면 저는 절대로 표현 안 했을 거예요. 오픈 그래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끝나는데? 그냥 마지막에 표현을 했을 거예요? 마지막에도 표현 안 하고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선택하고 끝났을 거예요. 왜 그러세요? 아니, 자신감 그게... 가지세요. 아니요. 자신감이 아니라 이거는 자신감 가지세요. 그냥 누군가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고 누군가한테 상처받고 싶지 않아. 맞아요. 뭔지 알아요. 아, 예은이 보고 싶어. 애기 완전 지나가가지고. 나중에 꼭 같이 키즈 카페 가요. 나 어. 아니 키즈 카페 가요 하는 게 너무 웃겨. 아, 나. 근데 두 분이 제일 데이트다운 네. 데이트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막판에 이 대화가 좀 걸리네요. 그래요? 뭐 여지를 주는 것 같아 나는. 근데 이게 약간 질투심 유발도 되고 저는 네. 나쁘지 않다고 생각.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얘기 안 할 수도 없잖아. 어. 맞아 맞아. 가세요. 네. 어 뒤에 다시, 더요? 어 우리 대리기사님 오시죠. 타시면 전 반대쪽. 아니 앞에 차 차세요. 아 차 차. 나 여기 편해요. 아니 그 타시면 제가 저는 반대쪽에. 아, 아 진짜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저 이거 처음이어서. 아 뭐 이런 거를 왜? 아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제가 감사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걱정되는데. 아 괜찮아요. 진짜. 아, 전 처음이에요. 제가 알아서 문을 열었는데 누가 해주는 것도 처음이고. 어 처음이에요. 그 문 열어주는 것도 처음이고. 제가 꽃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저는 항상 제가 먼저 했고 근데 저도 막 꽃 좋아하고 그런데 결혼했을 때 프로포즈 했어요. 했죠? 아 저는 안 받아봤어요. 아 진짜로? 네네 저는 반지도 안 받아봤고 프로포즈도 안 받아봤고 저거를 엄청 공감을 해주고 있어요 최준호 씨가. 아 둘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한 잔 더 할 거면 옷 편하게 입고 올래요? 어? 어? 데이트 아직 안 끝난 거지? 어? 나는 조금 더 알아가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 들었어.
그 이 선택을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거야. 근데 지금 후회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아 진짜 지금 정말. 아 저는 아 진짜.